아이스케이크 있어. 아저씨 아이스케이크 하나 주세요. 그 정도는 안 했어. 요거 주면 그렇게 말을 잘 듣고. 그 사탕 들어있는 거. 쫀득이는 그 저 때는 그 쫀득이 굽는 기계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구워 먹었어요. 뭐라고요? 또 오늘 우리 조광 씨 이장님이 귀한 걸 갖고 오셨어요. 뭘 또 준비하셨다고? 아까부터 뭘 이렇게 푸시락푸시락 준비하시는데 보여주진 않으시고. 저거 생각나세요? 저 아이스케이크 통. 저겁니다, 저거. 어머. 어디 봅시다. 어머, 너무 반갑다. 진짜 반갑다. 이야, 여기에 아, 또 네. 이게 네. 한보살이가 있네. 아, 우선 이게 완전히 유물이야. 유물이죠. 이게 예. 아이스박스잖아요, 지금의. 예. 지금의 아이스박스. 아이스박스에 얹어져. 그렇죠, 그렇죠. 차갑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네. 어, 이 안에서 먹고. 아, 뭐, 어쨌든 제가 저 그 용돈 벌려고 초등학교 때 네. 그 이걸 팔러 다닌 적이 있었어요. 어머. 석빙고 아이스케이크 해가지고. 네. 그 얘기 들고 그 어린 나이에도 아이스크림 있어요 뭐 이러거든요. 네. 근데 그 말은 떨어지지 않지만은 네. 그거보다 무슨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조그만 녀석이 이걸 메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어떡하냐 주저앉죠. 네. 어디에 그늘 찾아서 다 앉아있으면은 뭐가 생각나? 내 엉덩이 밑에는 시원한 아이스크림 있잖아. 먹고 싶으시겠어요? 그럼, 그럼 또 열었다가 열었다가 닫았다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하고 먹고 네. 먹고 나면 너무 맛있어서 또 하나 먹고 팔고 돈도 먹고 돈도 못 받고 나중에 이거 소녀들이 옛날에 이거 팔러 다니던 사람들이 보통 뭐 성인이 아니라 네. 거의 대부분이 8, 90%가 초등학생들이에요.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미고 다닌다. 뭐. 무거울 것 같아요. 엄청 무거워. 그때는 주름 이렇게 이런 게 아니었고 네, 네, 상황극 네, 멜빵식으로 돼. 멜빵 네. 그렇지. 나 쫓아다녀야지. 아이스케이크 있어. 아저씨 아이스케이크 하나 주세요. 그 정도는 안 했어. 아니, 그거 아니에요? 오떡순이구나. 그래요? 그래 아이스케이크 하나 줄게. 네. 어? 안에 진짜 있어요. 그게 아니 쪽순아. 아저씨. 응. 이야. 좋아요. 지금 이렇게 봉지가 있잖아. 그렇죠. 그 당시는 없었죠. 아, 봉지가 없어요. 그러면요. 제가 궁금한 거는요. 이 앞에 이요. 이거는 제 세대예요. 이거 확실히 제 세대예요. 그건 뭐예요? 제가 이 똑순이 영화 촬영지에서요. 요거 주면 그렇게 말을 잘 듣고. 그 사탕 들어 있는 거. 이게 뽀빠의 별 과자. 아, 별사탕 들어 있는 거. 요것도 끝까지 누가 깨끗하게 빨아먹어요. 그리고 이거는 선배님 이걸 어디다 구워야 되는 거죠? 선배님 앞 이거요? 쫀득이? 이거는 구워서 먹는 건데 연탄에다 구워야 되는 아, 연탄에 너무 잘하고 계시죠? 연탈불에 구워야 정말 맛있는 쫀득이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우 추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진짜. 네. 이것도 쫀득이는 그 저 때는 그 쫀득이 굽는 기계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구워 먹었어요. 뭐라고요? 연탄이 아니라 기계가 있다고요? 네네네. 뭐 그럼 비싼 세대구만. 맞아요. 이렇게 딱 넣고 이렇게 딱 누르면 구워져서 나왔었어요. 아이고 제가 평소에 여기.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허참 선배님 이모자 쓰고 출연하신 걸 많이 봤어요. 네. 이게요? 네. 네. 기억나죠? 그러면요. 네. 네. 고. 네. 요거 제대로 쓰고 다녔었어요? 똑바로? 다르게? 옆으로 아니 근데 원래 원래 통학생들은 제대로 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좀 있지만 네. 저도 이거 정문에 네. 교문에 들어설 때만 네. 이렇게 딱 제대로 쓰고 나머지는 요 가방 있죠? 가방 안에 대는 예 여기다 놓고 네. 여기 조금만 머리 가지고 네. 이렇게 이렇게 비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니는데 멋있으시네요. 다니다가 이제 이거 저기 이제 여학생이라도 오면은 얼른 네. 이거 넣고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하면은 사진 찍을 때 보면은 똑바로 써서 찍은 친구 하나 없어요. 살짝 옆으로 옆으로 이래 가지고 네. 어머 어머 이게 멋있으시다. 이렇게 잘 어울리세요. 사진도 찍을 때도 이렇게
다리 하나를 탁 내밀어요. 내밀고 약다리 살짝 달달달 몇 번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하고 이제 옆에 캬 이렇게 아, 저 약속의 역할. 네. 야. 그래야지 요즘 말하는 인싸. 맞아요. 예, 인싸가 되는 거죠. 그럼. 예. 정말 그립네. 그러니까요. 고등학교. 네. 고등학교. 야, 그립다. 높을 고. 추억의 명소도 봤고 사진도 네. 살펴봤고 이렇게 그래. 물건들도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옛날 추억에 푹 빠진 것 같습니다.